に田舎のヤンキーみたいな喋り方でも2、3年ぐらい過ごして、オタク들이일본어를진짜잘해요근데문제가뭐냐면은혼이랑지혜옥소녀로일본어를배워서그래요요즘제가얼굴이너무막시체같이막생기가하나도없는것같아가지고며칠전에생전처음으로리쥬란을맞았거든요근데리쥬란이극한의고통으로유명하잖아요근데진짜이따가나갔다는데めっちゃ緊張してたんですけど、まあ、普通に我慢できるぐらいだったんで余裕でした。아무튼제가요즘저희언니한테친언니한테일본어를가르치고있어요사실저희언니가저보다일본어를먼저시작했고 JPT 도820점인가꽤고득점이에요뭐10년전점수긴하지만근데진짜말을너무개떡같이하는거진짜개떡같이하는거예요말을그냥고양이가응가를했습니다라는아주심플한문장을네코가붕어거리다시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는거예요진짜로레알로그래서이런식으로얘기를하길래아장난치지말라고했더니본인은진지하대진짜샤던쳐다보고알아보고쓴거래요그리고아나타를제가일상생활에서잘안쓴다라고얘기해줬더니이제아나타대신에오마에키사마이러고있는거예요이제이게은혼이랑지혜옥소녀로일본어를배워서그래요왜냐면저도사실처음에는진짜저런말투를썼어요처음에왜냐면저도로젠메이든이랑원피스로이제일본어를배웠기때문에이제그러다가이제일본인지인들이좀생기기시작하면서정상적인말투를쓰나했더니네이치밤나가요깟다고가키시와다슈신노튼이간사이멘바리바리노아시카모오토고다스네本当に田舎のヤンキーみたいな喋り方でも2、3年ぐらい過ごしてでその状態で、まあ、他にも日本人の友達が何人かできて、まあ、みんな直接私に言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ちゃんの日本語ちょっと話し方ちょっとやばくないって言われてカフェ가서차나마시자라는말을차시바키니고이렇게얘기하고가게에별로제마음에드는제품이없다라는말을다이나모시가오이든아니야이렇게이렇게얘기를하니까진짜남자말투를그대로다흡수해서대참사가일어난거야막아무튼아이러면안되겠다싶어가지고이제일본친구들얘기하는거나뭐저희회사사람들얘기하는거나뭐영화드라마같은거보면서일본사람들쓰는표현이나말투같은걸전부메모를했어요어떤식으로이제응용을하면되는지예문같은거좀적어놓고뭐물론수험생공부하지막이렇게열심히한건아니고그냥좀드라마보다가괜찮네싶으면핸드폰메모장켜가지고적어놓고하는정도였는데그게모이니까양이좀되는거예요그래서적어놓은표현들로각잡고다시정상적인말투연습하고해서업무볼때도정상적으로잘했죠아무튼이제하고싶은말이뭐냐면오타쿠들이일본어를진짜잘해요저도오타쿠출신이기때문에오타쿠들의실력느는게진짜빨라요근데문제가뭐냐면말투가오타쿠잖아근데그런말투로대학가가지고수업듣고일본취직해서업무보고그럴순없잖아요얼른고쳐야지아니면저처럼되니까그래서제가진짜자연스러운일본어를알려주는강의를직접만들었습니다올6월에이어서이제와디즈에서펀딩을시작을했는데강의를10월23일오픈이니까요영상이올라갈때쯤에는이미펀딩진행중일텐데저번펀딩내용보완하고또강의없었던그런내용들은전부강의다추가하고단어장추가하고그음성강의만지금87개더라고요아직녹음하느라목이거의다갔는데아무튼뭐지금은저도일본어로벌어먹고살고있긴하지만처음에저도진짜일본어못했어요애니로쌓아온실력이있는오타쿠니까말은알아듣는데안나오는거예요정작입에서근데저는생각보다이렇게자유자재로일본어로말하게되기까지시간이얼마안걸렸어요한두시간에가깝다거나한두시간일본어공부법이되게많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제개인적인의견이긴하지만저는이게제일빠른것같았어요진짜일본인들이쓰는패턴을이해를하고그걸해서응용을하는거죠문법도당연히중요하기때문에뭐기초문법이나필수한문법은따로정리를해서강의도만들어졌고요아무튼강의도패턴식으로만들어가지고뭐일상회화뭐여행일본어연애일본어비즈니스일본어저문법일본어이렇게카테고리를다따로만들어가지고패턴만이해하면바로바로이제일본어가나올수있도록만들었는데뭐예를들어서여행을가서뭔가를주문하고싶을때뭐뭐하고싶은데요아니나니따인데스케도이패턴하나만알아둬도니때요헨코시타인데스케도요약을캔슬시타인데스케레도とか뭐연애도마찬가지예요뭐싸울때나니소노어쩌고저쩌고와이렇게패턴을하나외워놓으면나니소노타이도와나니소노이가다와이런식으로이렇게계속활용을할수있겠죠이런것들이이제수백가지가있는거예요그
빠른 시간 안에 일본어를 좀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 팁 같은 건 진짜 여기에 다 쏟아부어서 다음 강의를 뭘로 해야 될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가톨릭 때 출강을 나가야 돼요. 일본어 강의를. 문제는 자료를 아직까지 안 만들어봤어. 다음 주인데. 最近マジでバタバタすぎて時間なくて先週は動画もアップできなかったし休店ライブもあるんで私渋谷に行かないといけなくて出張東京また行くし다들 그러잖아 요즘에 문과는 밥 벌어먹고 살기 어렵다. 근데 언어는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엄청 레어한 언어를 하지 않는 이상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수요도 점점 늘고 있고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 수요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4시간 반 정도 됐는데 1948만 9,333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11월 8일까지니까요, 여러분. 좀 자연스러운 일본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 한번 타고 들어가서 커리큘럼 같은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애기 데리러 갔다.